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 목사 777명 지지 선언문. 한국 기독교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137년의 기독교 역사 중 가장 불행한 시기를 겪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중 견제 대상으로 몰려 현재 15,000여 교회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목사들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헌법에 기초한 교회의 종교생활 보장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목사들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둘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셋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넷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정직한 지도자를 지지한다. 이 시점에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국가 간이 기독교 이념에 부합함으로 전국 초교파 목사 777명의 이름으로 지지를 표명한다. 2022년 2월 24일 전국 기독교 목사 777명 일동. 윤석열 후보의 상임 언론특보를 맡은 하종대입니다. 지방에서 유세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목사님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목사님들이 777분이 실제로는 783분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너무도 윤석열 후보가 전혀 근거도 없이 무당이라든지 무속인 또는 신천지 연루설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전국의 목사님들이 아 이처럼 거짓이 참을 이기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우리가 놓고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모여주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지지선언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에 전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호응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국 기독교 목사님들 이 지지선언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포함해서 침례교의, 순복음교의 모든 교파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번 지지선언을 통해서 더 이상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그런 모략이나 또는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